아, 근데 제가 지금 충격적인 걸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어? 이바둑이 마지막 침산된 인생. 거구나.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늘어나 있더니. 저기 저뭐 원래 저기 신선대고 계시면 원래 그냥 나가시잖아. 하나, 그렇죠. 지금 그냥 이거 뭐 정리하시죠. 셋, 넷, 이미 다섯, 정리가 안 되는 게 여섯, 15가 넘었기 때문에. 일곱, 아, 그러네요. 이게 여덟, 어차피 네, 승패가 안 아홉, 났기 때문에 이게 아마 6단에 맞을 거거든요. 대국을 네, 시작합니다. 저분 그 아마추어 강자신 것 같아요. 인사 가고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삼삼으로 네. 그걸 한번 더 보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상대방 그 오른쪽에 저렇게 두면은 옛날에는 이제 좀 예의가 없다 뭐 이런 게좀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 신의 한 수, 그 이범수 대사 중에 상대방 저 노인네가 도발하네 뭐 이런 그 대사가 있었죠. 예. 신현수 안 봤습니다. 네, 안 보셨어요? 네,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침착하게 날 일자로 좋습니다. 네, 예. 마치 삼삼은 뭐 마치 뭐 그냥 네, 저희가 이제 실리 위주로 바둑을 이제 짤 거를 이제 예상하고 나는 바둑을 두텁게 운영을 하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요즘에는 저날 일자 받는 수는 많이 두죠? 그렇죠. 예. 이제 인공지능 카카오가 인공지능의 인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자를 되게 날 일자가 선호합니다. 인풋자 수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기를 많이 벌리고 두고요. 네. 노타임으로 넣어요. 자, 여기서도 어디를 하지만 먼저 나가느냐도 있는 중요하죠. 방향이 예. 왜냐면 어디로 나갔다가 거길 막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정석대로 진행을 안 그렇죠. 하고. 마지막입니다. 오, 이렇게 이랍니다. 일로 밀고요. 네. 왜냐면 반대로 했다가 이제 작전대로 반대로 했다 저기 막을 수도 있어요. 여기. 네. 그렇죠. 일단 흙이 지금 늘거나 뛸거 같거든요. 네. 늘면은 그냥 이쪽 날일자 달리고 두면 될것 같고, 뛰면은 저는 이렇게 끼워 이어서 끼워 있고 흙은 이제 어떨까요? 날일자로 지키려볼까요? 여기서 예. 뭐 있거나 꽃 날일자 셋 중에 네. 하나인데 이쪽에 날일자로 이렇게. 중앙으로 한발더 갔습니다. 네, 여기서 예. 조금 이제 하나, 둘. 좀 적극적인 수를 네. 둬서. 정석대로는 한칸 튀는 게 정석인가요? 그렇죠. 예. 이 수는 이제 좀더 압박하는 수고요. 네. 흙은 저렇게 가볍게 하나, 처리하고 둘, 저금리 셋. 쪽으로 갔습니다. 네. 이 바둑은 철저하게 진짜 백실리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네. 활용을 하고 전개를 하겠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붙이죠. 네. 붙이면 뻗고요. 변으로 전개하겠죠. 네. 백은 다음 한 하나, 수가 어디에 둘, 넣어야 되나요? 일단 셋, 이쪽은 제가 넷, 그렇게 둘 데가 다섯, 없거든요. 네, 이쪽을 여섯, 들었는데 일곱, 일감은 날일자입니다. 여덟, 아홉. 날일자로 좋은 둬서 자리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초읽기예요. 네, 마지막 초읽기 15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주 힘든 하나, 상황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단 일곱, 씌워서 더 네. 보도록 할게요. 여덟. 저것도 나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기대기 전법을 아, 해가지고. 그렇죠. 저기서 이제 붙이는 수는 이제 좀안 좋은 수죠. 하나, 어떤 부지? 여기 둘, 붙이는 거? 예. 많이 두어지진 않죠. 약한 돌은 붙여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 그렇죠. 둘, 약한 돌에 붙이면 안 셋, 됩니다. 넷, 탄력이 생기거든요. 다섯, 자, 여섯, 여기서 일곱, 일감은 여기 여덟. 그렇죠. 붙여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기대해서 탈출하는 척 하면서 백을 좀 몰아가는 거죠. 예. 하나, 둘, 셋, 거기를 붙이나요? 넷. 아, 저쪽으로 붙이는 수는 좀 약간 멋낸 수였나요? 아, 이쪽이요? 네네. 둘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이게 좀더 하나, 쉬워 보여가지고. 둘, 아. 셋, 넷. 치고요. 네. 따고 있겠다는 소리죠? 아니요, 칩니다. 아, 예, 치. 치고 있고 있겠다는 소리. 예. 그래서 이으면 자연스럽게 이쪽 막히는 거와 그렇죠. 뚫는 게 있으니까. 예. 근데 흙도 뭐 귀가 굳어지고 또 이쪽 두면 돼서 맞아요. 네, 타개가 가능하겠죠, 서로 그러면. 만족인 것 같아. 하나, 둘, 근데 여기 셋, 나오는 거는 넷. 너무 무리 같고. 다섯, 저기 여섯, 미는 거 일곱. 한번 당하면 모양이 그렇죠. 여기 말하는 박살나죠. 거죠. 예. 그렇죠. 제 말대로 귀를 확실하게 네. 굳히고 여기를 이제 가볍게 보겠다. 막으면 하나, 젖혀 둘, 뭐 이렇게 그걸 셋, 버리겠다. 넷, 네. 다섯, 그래서 막을 때 사실 백이 이거 먹고 싶진 않아요. 예. 먹으면 나중에 또 이것도 끊어 먹히고 해서. 아, 저기를 두나요? 저거는. 두 점머리 때려주세요인데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때리한테 뭐안 때릴 이유가 없죠. 예. 여덟. 제가 봤을 때 젖힐 것 같아요. 네, 맞아. 젖혀 있고. 치고 이렇게 막. 아, 뜁니다. 그건 좀 느슨했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모아의 급수는 여기거든요. 하나, 네. 둘, 셋. 뭔가 딱 제자리에 딱 들어가요.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럴 거거든요. 여기서 그 흙의 모양은 안 좋지만 이렇게 버틴 거고 저의 이 선수가 되게 둘, 중요한데 셋, 여기 넷,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섯, 운전이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요. 미리 붙여놓은 타이밍이 없었나? 아니 이거 이을 때 붙이려고 하거든요. 아 예예. 예. 근데 미리 붙여놓을 타이밍이 있었으면 뭔가 좋았을 것 같은데 먼저 붙이면 하나, 여기를 막 젖혀 이을 것 같아서 셋, 건데. 넷. 아 마지막 줄 이렇게 하나로 두기가 참 힘드네요. 15초짜리. 하나. 젖힐지 둘, 아니면 뭐 셋, 이런 식으로 늘지. 잡으러 올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젖혔네요. 네. 이건 이제 패를 하겠다는 소리죠. 중앙으로 나갈 수도. 저도 무조건 칠 것 같고 여기서 하나, 제가 패를 할지 일로 칠지가 지금 갈등입니다. 네? 제가 패감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하나, 그래서 패를 둘, 하는 것보다 셋, 이쪽으로 넷, 변신을 할까? 다섯, 네, 변신을 할까? 여섯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저 우상기초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됐어요. 아 이거는 근데 백이 좀 만족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무면도 저렇게 젖혀 있고 넷. 저는 굉장히 만족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별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이 둘, 양쪽의 실리가 짭짤합니다. 다음에 이거 끌고 다섯, 하시고. 여섯, 일곱, 여덟, 될 것 같아요. 아홉. 웬일로 이렇게 좀 비관적인 모습을 일관되게 항상 하나, 저기 낙관적인 둘, 태도를 보이셔도 셋, 넷. 낙관적이었다가 많이 다쳐가지고 그렇죠 많이 다쳤죠. 지금 비관적으로 판만을 보고 맞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런 데서는 이게 모양이고요. 예, 아 저 한 칸 위로 두는 것보다 저게 모양이군요. 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아홉 두는 게 이런 거 괜히 막 많이 벌렸다가 가랑이 찢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딱 당장에 끊기지 않습니다. 둘, 울면 호구 들리면 또 아파요. 넷, 예. 다섯, 여섯, 뭐 손배로 들 것 같아요. 일정일 때 아 당장 끊어먹네. 아 저거는 솔직히 좀 저희 레벨을 좀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봤죠 저기는. 아이 큽니다. 끊기면은 커요. 받아야 하나, 돼요. 하나, 둘, 셋, 이게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저 같으면 이제 저 좌변 쪽에 어떻게 해줘? 끊기면은 이게 집도 다 깨지고 백이 곰마가 되기 때문에.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둘, 아까 아 끊기나요? 네, 끊깁니다. 아 그렇네요. 다섯 치고 하나, 나눈 수가 있어요. 둘, 그래서 제가 평소에 셋, 좀 비관했던 거고. 넷, 네. 다섯. 집을 좀 세보면 여기가 열다섯 집이고요. 네. 16집, 31집 오 이쪽 모양이 하나, 둘, 지켜 봐야 될 것 같아요. 넷, 다섯, 사실 여섯 사실 저 우아기 쪽에 저기도 이제 저 세 점이 끊길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또 우아기 쪽에 아 끊기지 못하는 집 하나, 네. 둘, 셋 4층이군요. 자, 이 좌변을 깰 때 하나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좀 네, 중요하죠. 많이 쓰여지는 게 붙이거나 그렇죠. 다섯, 예, 예. 여섯, 근데 지금 축이 불리하니까 일곱, 붙이는 건 안 되고 아홉, 침투해서 네. 그렇죠 이렇게 두죠. 네. 이렇게 끼우면은 끼우는 거 넣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끼우면 셋, 치고 먹었을 때 넷, 축이 안 되기 다섯, 때문에 여섯, 늘고 살아야 됩니다. 저 안에서 살겠다. 타계를 하겠다. 근데 아마 흙도 하나, 그냥 살려주진 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셋, 잡으러 올 넷, 텐데 다섯 이쪽으로 아마 치받을 겁니다. 네. 여기를 이렇게 덧치고 덧칩니다. 덧치고 치받나요? 이거는 살려주겠다는 것 같은데 네. 덧치고 치받나요? 늘 것 같아요. 아 치받네. 치받고 이거는 백도 불만이 둘, 없는 게 약간 셋, 좀 넷, 다섯, 여섯, 생각보다 좀 쉽게 일곱, 여덟, 아홉 좀 산 모양인 것 같아서. 예, 근데 바둑이 항상 그렇다시피 저렇게 상대방 집을 깨면 또 상대방 또 그만 둘, 그에 해당하는 좀 주소음을 얻게 되죠.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건 좀 즉흥적인 수인데 네. 이건 아직 판단을 하다가 좀 시간이 좁혀서 둘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제가 이을 수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네. 하나, 이어야 될 것 같아요. 둘, 셋, 넷. 잡으러 오나요? 아 이게 어렵습니다. 네, 방금 노타임으로 두셨는데 다 읽고 두신 거 맞죠? 아니 이 수밖에 없어요. 하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둘, 셋, 넷, 다섯, 거기 이제 여섯, 못할 거다, 뭐, 일곱, 네. 여덟, 아홉. 아 이건 이제 잡으러 오기 전에 아마 뚫고 찝으면은 있고 뭐 그렇게 그냥 뚫을 것 같고 쌍립을 있나요? 하나, 쌍립을 둘, 확 쉬어버리네. 셋, 넷, 그럴 것 같고요. 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일단 거기 뚫고 살려주겠다. 아 누르면은 들여다보고 쉬우겠다는 소리네요. 네. 네. 되나요? 하나, 근데 원래 둘, 저렇게 억지로 쉬우는 게 근데 이제 버리고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하나. 지금 있는 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쳐야 되는데 끊고 수성전인데 제가 아마 한 수 차이로 잡히거든요. 예예. 예. 근데 그래도 좀 많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형세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섯. 어 그거요? 그거는 좀 변화가 생길 것 둘, 같은데요. 둘, 셋, 넷, 다섯. 일단 여기 급속. 여섯, 네네네. 일곱, 여덟, 아홉. 어 이제 저 맞 저 입구자 갈 거고요. 아 거기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입구자 가고요. 하나, 둘, 셋. 이게 여길 왜 안 갔죠? 그러게. 좀 몇 수가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키우는 수가 어땠을까 싶은데. 하나, 키우고 둘, 먹으면은 셋, 따면 넷, 먹어치는. 다섯, 여섯, 어렵습니다. 일곱, 네. 여덟. 하나, 죽었다는 둘, 뜻인가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먹어치면 뭐죠? 이거 지금 설마 무가인가요? 흙이 죽은 거 아닙니까? 네, 무가 같아요. 있고 따고 이으면 이쪽을 둬서. 네. 이거 잡으면은 끝났죠? 하나, 네. 둘, 너무 셋, 갑자기 뜬금없이 손 빼가지고. 다섯, 여섯, 일곱. 저 자리 원래 백이 죽은 자리인가요? 아니 원래는 이제 좀 많이 늘어진 패였는데 그렇죠. 예, 저 입구자를 안 둬서 누가 얘가 어차피 패라고 본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주워가지고 좀 너무 지금 뭐 손길이 지금 열이 많이 받았어요. 하나, 네. 둘, 셋, 공짜로 준 넷, 거거든요. 이게 되게 철이라서 네. 여섯, 뭐 어떻게 일곱, 그냥 확 그냥 여덟, 예, 이런 성경 그냥 뛰어들어가 하면 또 어깨 짚기 아니니까 그렇죠. 어깨 예. 짚어서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 삭감할 때는 하나 형 판단을 해봐야 돼. 그렇죠. 하고 아 이 정도 번에 집이 나면 상대방이 이 정도 집이 나면 내가 유리할 것 같다. 둘, 셋, 필요하죠. 거기까지 들어갔나요? 왜냐면 단공마기 때문에 네, 일단 눈 감고 예 거기 하나 공작을 해놓고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를 하나 꼭 받아야 되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끊는 게 또 후드예요 또. 그렇네요. 네. 막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 끊어먹은 게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이쪽을 노리겠다는 건데. 그건 그쪽으로 있죠. 하나. 그렇죠. 둘. 아 이거는 넘어온 것 같아요. 둘, 셋. 흙이 집이 넷, 없어요. 이게 15초 바둑이다 보니까 한 스피컷 하면 이게 그냥 바둑이 뒤집히거든요.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느낌 자체가 뭐 계속 흙이 자충을 두고 있는 하나, 느낌이에요. 둘, 저 지금 단순 셋, 치고 저거를 좀 노리는 넷, 건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 치고 흙이 빠져도 뭐, 조이기만 당하지 별 하나, 수는 없다 이거죠. 둘, 그렇죠. 셋, 개수가 많기 때문에. 넷, 네. 저 다섯, 친구가 지금 여섯, 암화융단 배지를 달고 일곱, 있고 중국 선수인데 지금 관전자들을 보니까 좀 뭔가 네임 밸류가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 둘, 셋, 승부TV 저희를 넷, 보고 들어온 건 아닌 거죠? 다섯. 그러네요. 지금 60명이 보고 있대. 갑자기 떨리는데요. 네. 자, 이겼습니다. 양삼삼작전 어쨌든 성공을 했네요. 사실 양삼삼 때문에 이긴 것 같진 않고 예, 여기 사실 지금 복귀를 해보면 복귀 시작해 강제 복귀를 한번 시켜주죠. 당한 적이 네. 있는데 여기서 회복 신청이 네. 왔습니다. 흙이 이거 안 젖히고 계속 뭐 술을 이렇게 메워갔으면 그렇죠. 제가 너무 괴로운 장면.